미국 캘리포니아는 또 경제를 재개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접종률이 80%가량 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봉쇄 해제 일정이 한 달 연기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함께 이 확산 여부를 좀 챙겨보시고요. 영국의 한 달 연기된 봉쇄 해제 일정은 7월 19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간밤 미국장은 혼조 마감됐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장은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일까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보합에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합장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경신을 어제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고점 경신을 해 나가고 하지만 상단 같은 경우에 제한된 모습이고요. 그나마 미국 장이 간밤에 기술주가 나스닥이 0.8%의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합장을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사실 지수로 봤을 때는 좀 최고치를 좀 경신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간밤에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 최고 마감을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보합으로 좀 예상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주가가 좀 그렇게 좀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같은 좀 기술주가 좀 급등을 했고요. 또 두 회사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두고 좀 치열한 접전을 어제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 그렇게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997.41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이후에 가장 높은 뭐 종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장중에 천선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 있지만 셀트리온이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글로벌 이제 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 셀트리온과 함께 코스닥에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 셀트리온 제약이 좀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셀트리온 형제가 좀 상승세를 하면서 코스닥을 좀 이끌었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큰 특징을 좀 없어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좀 지수는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좀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들 이게 아무래도 6월 이제 미국의 FOMC를 좀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관망을 하면서 또 이제 빠르게 좀 순환매 돌다 보니까 좀 지수 체감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이슈에서 몇몇 대형주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기에 주도주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에 좀 원달러 환율의 어떤 반등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현선물 매수세 약화에 따라서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좀 되면서 아무래도 지수에 좀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FOMC 회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상당히 제한된 모습. 그 가운데서도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힘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또 긍정적인 재료들도 놓여 있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그렇다면 오늘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15일, 16일 이틀간의 일정. 우리 장에서는 17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FOMC 일정을 확인하겠다는 관망세가 있는 가운데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실적 성장이 최근에 좀 주가 개선을 좀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 개선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성장주 쪽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주의 이익 개선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FOMC 등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확인이 될 때마다 어떤 성장주의 어떤 반등 국면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서 성장주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렇다고 이제 두 번째로 뭐 가치주의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냐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치주 내에서도 좀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조선, 철강 섹터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뭐 화장품이라든지 해운 쪽은 좀 상승이 나온 부분들 뭐 가치주 내에서도 빠르게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 좀 두 가지 좀 팩트를 좀 체크해 봤을 때
결국 이제 성장주도 좀 어느 정도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치주에서도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현재 상황, 지금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좀 좋은 기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시에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런 기간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